일광 스님 보이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게 우리 이제 전통 용어로 표업과 그 다음에 무표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업 하면 신구의 삼업이라. 근데 무표업,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건 뭐예요? 신구의 가운데 의업이래요. 드러나는 업은 신과 구업이 되죠. 자, 그래서 드러난 업과 드러나지 않은 정신적 업 이렇게 나눠져요. 자, 계속. 드러난 업은 다시 구조적, 신체적, 지구의 업 세 가지이다. 불행의 원인은 일곱 가지 드러난 방법인데 거짓말, 이간질, 거친말, 꾸민말의 네 가지 구조적 방법과 탈생, 도둑질, 사된 음행 등의 세 가지 신체적 업이다. 이들은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행복의 여정을 반드시 멀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안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관찰이 이제 부족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멀어지는 것을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에이, 이 대자유를 누리지 않고 어떻게 그 한 길로만 그렇게 그냥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그 기찻길을 따라가지 않는 다른 노선을 걷는 사람들은 막 비방하거나 아니면 소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차가 일단 기차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탈선이 돼.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용이나 버스도 그 선로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해지기를 원하려면은 이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일곱 가지 악업으로부터 반드시 마음을 determination, 결정, 그런 서원, 그 의지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계속. 행위가 오류되면 세 가지 심리적 요소가 수반되어져야 한다. 악행을 악행이라고 정리 내리려면 먼저 미리 계획된 의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미리 계획되어지고 그 행위가 악인지를 아는 암의 판단이 있고 탐심이나 악인과 함께 행위하는 것을 바로 악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업이나 악업이라고 말을 하면은 수상행 세 가지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행은 의도예요. 먼저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법률책을 보잖아요. 법률책 1장 1절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나왔느냐면 프리메디테이티브, 미리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액시던털, 그냥 순간적으로 일으킨 행위인가. 그걸 가지고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은 죄질이 막 10년, 20년 가는 것이 그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었으면은 그게 2년, 3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죄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리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찰나적인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미리 계획된 것을 행이라고, 그 의도가 따라가는 걸 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아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정신 박약하나 아니면은 정신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악의 구분 능력이 없으면 그 죄가 감해질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굉장히 감해져요. 그래서
선인지 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수상행 가운데서 오운 가운데서 상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탐심이나 악의와 함께 하는가 이것은 탐, 악의 이런 것은 수, 느낌에 해당하는 그래서 수, 상, 행 이 세 가지가 결부되었을 때 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갯길에 차를 운전하다가 잘 못 보고서 희뿌연 것도 지나가는데 너무 늦었어. 탁! 쿵! 하고 맞았어. 내려보니까 누구예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건 업이 아닌가요? 업일까요? 업이 아닐까요? 이거는 미리 계획된 의도도 없고 내가 뭐 선악을 아는 것하고도 관련된 탐심이나 악의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업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의 그 뭐라고 할까 불구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오는 가족들의 상심이라든지 원한감 이런 것들은 의도 안 했어도 그건 똑같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은 업일까요? 업이 아닐까요? 업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할 때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얘기해요. 다음 생으로. 왜냐하면 우리 불교 초기 불교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금생에 뭐 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의 해탈을 방해하는 것을 주로 업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과보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미리 의도가 안 됐어도 과보는 받아요. 과보는 받는데 다음 생으로까지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 금생에 아주 고통을 받을 수 있죠. 그 실수 때문에.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서 이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갈 만큼의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고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알아야 돼요. 계속 읽어보세요. 만약에 악한 말을 할 때 행동적으로 남의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것과 이간질을 시키려고 미리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이간질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결과가 다른 것이고 후자를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행위와 행동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의도된 악업과 의도하지 않은 악행의 차이 때문에 악업은 다음 생에 과보를 일으키게 하고 악행은 대부분 그 생에서 과보가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의식의 진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악한 마음, 둘째는 선한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영성의 영성의 뭐라고 표현하지? 영성의 진화라고 안고 영성의 개발, 영성의 개발이라고 얘기. 영성의 개발이라고 했을 때 이 영성의 개발을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악한 마음, 선한 마음, 청정한 마음으로 개발된다. 자, 그래서 우리 칠불 통계계에 이제 보면은 자, 눌주 스님 한번 읽어 보세요. 해탈이 수행이 완성이라면 문의 원인은 법이다. 그러므로 수행은 신구의 사복을 닦습니다. 이러한 불자들의 삶이란 존경과 정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이 불행한 삶이고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아는 것과 불행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마음에 심어진 프로그램을 교정하는 것, 행복한 삶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과 더 나아가서 더 행복을 마음의 평화로 승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바라본 심리적 정화의 단계이다. 이는 모든 불교 종파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불행한 삶을 살도록
프로그램화된 것을 악한 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걸 교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선봉행 무릇 그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정기 그 마음을 뜻을 맑게 하는 것, 스랩 뜻을 맑게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로 수행화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제불교, 이것이 불교다. 그래서 출불통계계예요. 모든 출불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첫째는 제약 막자다. 실학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행한 삶을 방지하는 길이다. 실학이란 살생, 도둑질, 사탄, 음해,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꾸밀말이다. 그리고 그 실학의 과보는 지옥과 굶주린 악이 축생에 산다. 굴러다니는 돌도 내가 차면 내가 찬 세기만큼 나를 되돌려 찬다.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은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인과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불행은 자신의 악업의 결과임을 알기에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남을 탓하지 아니하며 스스로에게서 행복의 원인을 찾아 조정하는 사람이다. 불행의 원인을 찾아서? 불행의 원인을 찾아 조정하는 사람이다. 남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과의 대안성과 이해 때문에 충동적인 악행의 프로그램과 잔인함 그리고 남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에서 벗어나고자는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악행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과자가 악행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출가자가 악행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제과자가 다스리기가 더 쉬워요. 제과자는 그 과부가 가족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어떤 고통을 겪게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눌러 참아야 될 어떤 그 동인이 되는데 출가자는 나 혼자야. 나 혼자니까 혈혈단신이라서 이 뭐라고 할까 과부를 두드려 맞는 것이 굉장히 면적이 좁아. 그래가지고 악행의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출가자는 다스리기가 아주 제과자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승가 교육을 할 때 악행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출가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가가 우리 그 출가자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의 상태는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찝어서 뭐 출가하지 말게 할 수 있는 부처님 아닌 다음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런 습관을 가진 우리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주교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르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종교에 이제 살아있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남의 괴로움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 때문에 실학을 짓게 되는 것이고 남의 괴로움에 대한 무감각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오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인과와 조건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성봉행이다. 실학의 반대인 칠선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바라구나. 지금 이 순간에 천상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 행복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을 행복하게 한 그 순간과 그 복들의 과보를 받는 그 순간들의 기쁨이 모여서 행복이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월 스님, 예.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행복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남을 기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한 그 순간들의 모임과 그 복들을 되돌려 과보를 받는 그 순간의 그 기쁨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은 찰나고 그 복의 과보를 받는 것도 찰나라서 그런 것이 지나면 더 이상 행복이라는 잔재가 보여지지 않는다. 행복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 없어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이 모여서인데 그 기쁨은 왔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을 기쁘게 했거나 아니면은 그 과보를 받을 때, 그 남에게 선행을 지은 과보들을 받을 때 기쁜 것이지 항상 늘 마냥 기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끊임없이 계속하지 않으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기쁨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 니르바나 파라마타 수캉,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지복이다 라고 했을 때 열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평온함이라고 하는 행복이 계속 지속돼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한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가, 행복의 자성이 있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발생하고 인연 따라 소멸하는 것인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선생님, 지금 이 본문에는 본인 자신에 대한 행복이 빠졌는데 빠진 건가요?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을 기쁘게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한 그 순간이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선업의 복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하고, 나라는 단어가 빠졌어도 그건 이제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남과 비교해 상대적인 거 말고 자신만 만족하는 행복이 있을까요? 자신이 그 만족하는 행복 뭐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열반을 성취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열반을 제외하고 모든 기쁨과 행복은 컨디셔널, 조건절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나마라도 기쁨을 저기 하려면은 남을 기쁘게 해줘야 내가 조금 더 기쁜 순간을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속의 어떤 기쁨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요즘 시대의 기쁨으로 빠진 건 남을 기쁘게 한다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에서 자기가 더 기쁨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요? 뭐 어떤 뭐 권력용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이제 낮은 단계의 이제 그런 이제 기쁨은, 자 여기서 봐봐요. 중선 봉행이에요. 그 칠악의 반대인 칠선을 지어서 천상의 이제 삶을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스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도 다 조건적이라.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자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은 사라지지. 권력이나 그런 것들도 화무십요롱이라고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조건적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이 오직 인간과 천상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지은 에너지가 천상이라는 형태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이 닿으면 더 이상 천상이 그에게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아궁이에 장작이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옥도 본래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을 지은 에너지들이 뭉쳐서 지옥을 느끼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경험되어지는 천상과 지옥이 없다는 것은 것이 아니다. 업의 현상과 집착이 있는 한 그 모든 세계들은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본래적 실제가 아니라서 인연을 제거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법의 무자성이다. 어떻게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앞에 들었던 그 힘을 가지고 내리쳐 가면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지금 앞에 논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무자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자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천상과 지옥을 내가 경험하는데 조건이 사라지면 천상과 지옥도 이제 변화버리는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상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내가 천상에 가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지옥에 가고 싶으면 내가 거기에 맞는 조건을 이제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천상과 지옥을 얘기했지만 지금 유의의 세계, 지옥에서부터 무색계의 세계까지 이 세간적 세계는 전부 다 조건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가 조건적이냐면은 그 열반 이외의 것은 유의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빨리어로 삼스크르타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까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열반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형성되어진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천상이나 지옥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이라고 여기지만 이 현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 포인트만 넘어서면 불교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사실 스님들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라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환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유식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변계 소집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의타기성이 있어. 이거 모르면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변계 소집성 들어봤나요?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의 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눈에 있는 아지랑이 이게 뭐냐면은 눈병이 이제 생기면 나도 살짝 그런 게 있는데 눈썹 같은 게 계속 내려와. 근데 실제로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과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 일어나는 환이 있고 두 번째로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연기에 의해서 소멸되는 환이 있어요. 그래서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을 동일하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의타기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이라고 딱 하니까 변계 소집성의 환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 교리 같고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어떤 차가 돌아가는 그 원리보다도 아주 정교하고 이 세상 가장 정교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거의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은 잘 나가다가 중간에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헝클어져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를 나는 굉장히 많이 보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셋째는 자성기이다. 탐욕과 성냄 버리고 자에 대한 무지로부터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천상이 아무리 좋아도 복이 닿으면 떠나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남은 악업으로 인해 인간이나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더욱더 큰 괴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천상에 대한 집착을 떠나 세타를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천상의 세계들은 욕망의 세계이며 욕망을 충족시킨 결과는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상에서 우리는 쾌락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만 하고 더더욱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날 악업을 지우면서 우리는 쾌락을 말할 여지가 없이 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 후에 과거에 바라지 않는 삶에 대한 기억을 참회한 후 용서하고 놓아버린 다음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불행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마음이 형성된 악업의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셋째 자정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중생봉행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과부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과부를 바라요. 그 과부가 주로 어디의 과부죠? 천상인데 어느 세계의 천상이에요? 욕계 천상이에요. 색계가 아니에요. 아, 지금 선행을 통해서 구업과 몸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과보는 제일 높아야 화락자재천, 타화락자재천이라고 하는 제6욕천인 욕계의 천상이에요. 자, 화락자재천과 타락자재천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섯 번째 화락자재천은 자기의 생각을 일으키면은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화락자재천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일으켜서 만들어내는 것에 그거에 한정되는데 타화락자재천은 뭘까요? 남들의, 거기에 있는 생명들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화락자재천보다도 그 양과 범위가 굉장히 넘겠죠. 이게 이제 화락과 타화락자재천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선봉행을 할 때는 그 과보가 기껏해야 욕계의 육욕천의 그 과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보가 좋아요, 나빠요? 화락자재천과 타락자재천. 막 즐거움이 막 그냥 노다지로 쏟아지는데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요? 아, 나는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진짜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한번 봐야겠네. 실제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런 이제 즐거움이 막 그냥 그득하게 쏟아지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일시적으로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이 좋은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상의 법칙으로부터 이것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충분히 잘 산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잘 사는 것이 꿈이야. 그래서 무상이고 뭐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래가지고 막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요. 그래가지고 70, 80살이 되었는데 몸이 병이 들고 그 다음에 혓바닥이 병이 들어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없고 돈을 쓸 수도 없는, 그리고 그 돈을 모은 것은 내가 아주 미워하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부인과 자식이 갖다가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런 이제 무상의 법칙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복을 아무리 많이 줘도 복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있지만 복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성이죠. 그리고 이 무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무상성을 느끼는 경우가 쉬워요. 근데 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무상한 걸 못 느끼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거지의 그 예수처럼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먼저 복을 다 느껴보고 그 복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무상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가문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을 경험해도 무상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의 길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많이 지었어. 그래가지고 60, 70이 되었는데 뼈마디도 닳아버리고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아무리 복이 많아도 내 몸 건강한 거 뭐다 안 보다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무상함을 느낀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은 몸 안에 기운이 아주 사통 발달을 해서 그 다음에 인맥이 유통되고 그 다음에 전신주천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대상과 짝하지 않고 그 고요함 속에 있는 선정의 즐거움이 이 복을 누리는 즐거움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출세간의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그 다음으로 뛰어내릴 절벽은 어디냐면은 선정의 즐거움이다. 선정의 즐거움은 그것은 오운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웨다나, 뭐예요? 수, 느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느낌의 세계야. 우리 그 한문적, 우리 한글적 용어로 느낌의 세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라는 말로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이제 뿌라나,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가 어디에 막히지 않고 잘 흘러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오용락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내면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바로 무슨 세계다? 선정의 세계고 이 선정의 세계는 첫 번째 오용락으로부터 멀어져야 왜 오용락으로부터 멀어져야 될까요? 오용락을 즐기는 것은 오용락 자체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그 기운들이 써지면서 즐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V나 아주 영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거 한 2시간, 5시간, 7시간 보면 눈에서 뭐가 오죠? 통증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알게 되냐면은 눈의 기를 활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눈이 이제 피곤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데 계속 쳐다봐요.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이제 고통이 더 극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눈의 기운에 있는 거예요. 눈의 기운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즐거움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있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사용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오용락은 그 에너지들이 듬뿍듬뿍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거칠어요. 그래서 오용락을 단속해야 그 에너지들이 몸 안에 충족해서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몸 안에 그 희와 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와 락이라고 하는 것을 오용락으로 하면은 다 써버려가지고 고갈되어서 희와 락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오용락을 컨트롤을 딱 막아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두 번째로 어느 대상과 있으면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잠잠해져 있으면 에너지가 덜 쓰여지면 그럼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돌면서 활락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희와 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오용락과 마음의 생각이 에너지를 듬뿍듬뿍 수돗물처럼 써버리는 기관이라서 그거를 다 닫고 단속하면은 그 닫아진 속에서 몸 안에 에너지가 돌면서 실악이 발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선의 세계예요. 이게 이제 선의 세계인데 이거는 무상할까요? 무상하지 않을까요?
무엇의 조건 지어졌을까요? 이 즐거움은 무엇에 의지해서 즐거움이 생길까요? 몸. 만약에 팔다리가 잘라져 봐요. 막 그다음에 몸에 어디 병이 생겨 봐요. 그러면 이 희락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버려요. 그래서 이 선정의 즐거움은 몸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몸과 함께 있는 한 이 무상함으로부터 이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점프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몸이 없는 정신만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몸이 없는 정신만 있는 즐거움을 어떤 세계라고 그래요? 무색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대상이 뭐라겠죠? 느낌. 몸에서 느끼는 느낌. 그래서 색계에서는 몸과 느낌이 주된 그런 세계예요. 자, 그러면은 무색계가 되면은 몸과 느낌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났죠. 그러면 오온 가운데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수가 빠졌고 상, 행, 식. 그래서 이 상, 행, 식을 차근차근 다스리는 단계가 어디라고요? 무색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공간이 무변하다고 하는 산냐, 생각. 식만이 식만이 무변하다는 산냐, 생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의 단계를 어디에 가면 무소유처가 되면 이 두 가지 산냐, 생각을 다스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스리게 되면은 오온 가운데 뭐가 떨어지고 뭐가 남아요? 상이 떨어지고 뭐가 남았어요? 행하고 식이 남죠. 자, 그래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떨어진다고요? 비상, 비비상. 비상이 생각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행이에요.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된 욕구, 잠재된 욕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잠재의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면 이 잠재되어 있는 욕구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념의 상태냐? 그것도 아니야. 상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행을 비상, 비비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떨어져 나가요? 멸진적, 산냐, 외다 있다, 니로다 라고 하는 데서 이 행과 식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온의 작용이 순간적으로 멈춰지는 상태가 어디라고요?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태하고 가장 가까워요? 열반의 상태하고 이 그 오온이 멈춰져 있는 상태하고 열반의 상태하고 가까워요. 가까운데 열반은 아니에요. 왜 가까운데 열반은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에서 나오면 다시 다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다 작동을 하는데 열반에 들게 되면은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그 마음은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선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번뇌가 와도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번뇌를 잡지도 않고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정의 상태는 번뇌는 현행하지 않지만 그것은 지금 잠시 눌러놓은 것이라서 눌러놓은 것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해체된 상태는 그런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는 유의 열반, 없어도 그것은 해탈이. 그러니까 유여이나 무여이나 자 유여이가 뭐예요? 오온이 아직 남아 있어도 무여이가 뭐예요? 오온이 해체된 상태에도 그것은 열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정 그 멸진정과 이제 열반과의 차이점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단계가 어디에 속해요? 자정, 기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재앙막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삼악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다음에 중선봉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삼선도에 태어나게 돼요. 자, 자정기를 하면은 색계, 무색계, 열반의 세계까지가 자정기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불통계계, 부처님의 가르침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약 막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선정의 상태로 가려고 하면 그 선정이 무슨 정이 된다고요? 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참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삿된 선정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주 필연적으로 다 옆으로 이제 삿된 저기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이거 사라지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선 봉행이 되어지고 나서 마음이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순수하고 그 다음에 선행이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종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만약에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은 장애, 마장이 이제 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 가운데서 정견과 정사를 통해서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것을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정진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정념과 정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질문 받겠습니다. 멸진정 같은 경우는 오늘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상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유여열반일 때는 오는 작동하는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그런 상태죠. 유여열반이면 오온도 다 해체돼버린 그런 상태. 그러니까 대반열반에 들어버린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